합니다. 선생님들이 얘네들 때문에 제일 고민이시죠? 우리 반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데 나 우리 반에는 ADHD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있다. 그럼 제가 앞에 계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ADHD 있다. 없습니다. 저 그치 작은 건 중요한 겁니다. 서희초가 한 발에 30몇 명이었죠? 학급당, 학급당 인원수만을 하면 나쁜 학교예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책자금만도 하고 이러면서 자살사고하고 학교폭력하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교가 학급당 인원수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가지 마세요. 제주도도 지금 인구 늘고 있죠.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그 학교 전 전공 가실 때 학교 다니는 수 많은 거 절대 가지 마세요. 뭔 얘기였다 이거? 아, 네. 선생님. 저희도 반 애들이 좀 작은 편이에요. 아, 근데 이 집 없다. 걔 말하겠습니까? 없다고 그러죠. 아니요, 농담이에요. 네, 이거 ADHD 얘기 요것도 제가 압축해요.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들이 이건데 김영수 선생한테 처음 들은 강좌인 거예요.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ADHD인지 주의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의력을 이전을 전의를 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엄청나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저는 거기서 김현수 원장이 그것이 거기서 포인트를 잡고 이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아주 그 노성비 높은 팁인데요. 밤마다 ADHD 넘버원이 있잖아.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을 역할을 주는데 어떤 역할이냐? 컴퓨터 중간 담당을 줘요. 여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조작을 안 하고 교탁이 있으면 교탁 옆에 책상을 놔. 바로 스스로 한번 넣어줄 수 있는 자리예요. 교탁 옆에 빈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노트북을 탁 놔둬. 그리고 얘를 이름도 거창해라 ICT 활용 수업팀장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 보리건빵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게 보리건빵 옛날엔 세 봉에 1,000원이었는데 이게 인기가 많나 봐. 제가 당이 다닐 때마다 홍보를 해서 그런지 올랐어 가격이 두 봉에 1,000원이야. 어쨌든 간에 아직도 개 사료보다들 더 싸다. 근데 요거를 두 개씩 드셔보세요. 여기 두 개씩. 이건 무엇이냐. 근데 ADHD에서 중요한 거 아니 뜯어서 드셔. 그러니까 ADHD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 ADHD 아이들은 씹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도 씹게 해라. 와, 기막힌 거죠. 그래서 근데 껌을 씹게 했더니 이 녀석들이 껌을 아무데나 붙여. 이런 어디다 붙였는지도 몰라 그러고. 그래서 아 껌은 안 되겠다. 대신에 뭐로? 건빵으로. 그래서 바로 교탁 옆에 앉혀놓고 얘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건빵을 하나씩 주는 거야. 배고프니? 뭐라 배고프냐? 뭐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목말라요. 그래서 아예
냉동실에 냉장고 물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 전용으로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이건 네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손대지 마세요.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DHD 애들이 나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 끌고 싶은 거야? 관심 끌고 싶은 거지.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선생님 옆자리에 컴퓨터, 그것도 얘네들이 ADHD 애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저 새끼랑만 놀면 사단이 벌어지거든. 자존감인데 선생님이 옆에 앉히고, 그리고 또 웃긴 거야. 물도 저녁으로 주지. 그리고 이 교사라는 게 좋고, 실리에 지금 가는 거야. 하리고 그냥 이렇게 애가 그런 아주 심한 애들은 나와서도 떠들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하리보 미니를 주는 거예요. 이거 씻는데 한참 걸려. 교육학적으로 씻는 활동이 ADHD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겉에다가 얘네들이 자존감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생활기록부에 저는 수시를 입력해요. 12월 달에 전 안 봤어요. 그냥 수시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받으신 종이에 세트 교과서 또 말로 없는 세트 있지? 교과서 세트 거기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열심히 살았으면 여기까지 뭔가 힘들 짐빠져 노느라고 바뀌겠지?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그렇게 얍삽하게 했다는 거지. 첫날 3월 첫날 첫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그걸 다 나눠줍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영어 85점 이상이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영어 10점이어도 여러분들이 한 개 있으면 다 입력해 준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거야. 소개해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트에 특히나 하반 기초학력 애들 써준 게 없어. 텅텅 비어있죠. 근데 그때 입력을 이제 해줘요. 그랬더니 어디 자, 그러면 그 저기다 생활기록 그것도 입력하고 바로 카톡으로 날려줘요. 아무개야 네 생활기록도 이렇게 입력했다. 다른 분이 애가 그리고 생활기록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생활기록을 입력한 거야. 그럼 주는 거야. 소문난 꾸러기 넘버원이에요 제가. 근데 생활기록을 저렇게 써가지고 선생님이 출력문까지 줘.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엄마 내가 영어 선생님이 나의 생활기록을 입력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 왜? 얘는 공교육에 들어와서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출발해. 네, 그러면 선생님들, 자, 여기서, 거기 저 휴대폰을 드시고 카메라로 세특을 복사, 일부 찍으세요. 맨 일부. 자, 피가 아닙니다. 저는 생활적으로 1년 내내 그날이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첩에다가 써. 이제 저는 항상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주머니에 수첩, 볼펜을 꽂고 다니면서 애들이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입력해서 써. 볼펜으로 수첩에다 써. 그리고 그거를 그날 중으로 입력하면 돼. 그리고 입력하고 본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탁 날려.
오늘 아무개가 아침 저 자습 시간에 친구와 함께 수학에 관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음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휴대폰 문자 시절에는 한 달에 문자가 15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카톡이 너무너무 행복한 고민 자체 그렇게 보내주고 애들이 무너져요. 그러더니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 당은 진짜 칠찔해라고 혀를 내밀어줍니다. 우리 당은 진짜 칠찔 아니에요. 철 정답. 누가 말씀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진화적으로 철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긍정적인 번호를 정확하게 집어서 생활을 입력해 준다. 와, 진력. 우리 당은 진짜 철저하다. 아, 그런 식의 철저도 가능하더라고. 이 얼굴 가지고도 단련한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단련할 수 있다.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글을 열어서 맨 오른쪽에 구글 창에 맨 오른쪽에 렌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렌즈. 그게 바로 렌즈. 네이버도 될까요? 네이버도 렌즈인가요? 그거 그래서 불러왔잖아요. 구글 렌즈에서 불러오면 이게 텍스트를 복사할까요 하는 활성화 단추가 보이죠? 네, 그거 텍스트 눌러버리면 그게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입력은 오늘 끝이야. 선생님들 잘 오셨지? 근데 텍스트도 되고 자, 안 되신 선생님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서 구글 렌즈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그 속에 텍스트를 이렇게 근데 엄마가 쓴 서울시도 다 있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게 보면 손글씨가 키보드야. 네, 이제 생활기록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때 적으시면 돼요. 오빠, 복사하는 건 어때? 복사는 이제 PC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복사해서 이제 그거를 나이스 입력하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 네. 네. 그렇지. 지금 복사하시면 텍스트가 복사하는 거예요. 그 글씨를 어지간히 못 쓰지 않으면 거의 또 정확하게 선생님들 애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당국이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 놓치질 않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 제가 45분 10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보면 꼭 50분 하려고 죄송해요. 애쓰세요. 네.